오케이. 예빈이가 보케블러리 레벨 2 22죠. 네, 앉아보세요. 얼른 앉아보세요. 하면 안 됩니다. 네. 왜 그럴까? 오케이. 그래서 지린 화장실에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그렇지. Jill is in the bathroom. Jill is in the bathroom. 뭐라고요? Jill is in the bathroom. 되겠죠? Jill is in the bathroom. Okay. 그래서 Jill은 사람 이름이고요. Is의 뜻은 이다. 그렇죠. 있다. 두 가지 뜻이 있죠? 이다란 뜻이 될지, 있다란 뜻이 될지는 전체. 그 다음에 in the bathroom의 뜻은 화장실에 있어요 라는 뜻입니까? 화장실 안에 라는 뜻이죠. In the bathroom. In의 뜻은? In의 뜻은 뭐뭐 안에, 뭐뭐 속에 이 뜻이에요. 뭐뭐 안에, 뭐뭐 속에, 뭐뭐 안에 있다가 아니고요. 뭐뭐 안에, 뭐뭐 속에. 시험지는 뒤집어 두시고요. 오케이. 더는 뭐 그 라는 뜻이에요. 그 bathroom은 화장실. 무슨 시죠? 이름 시죠? 무엇이란 뜻입니까? 화장실. 근데 bathroom만 있는 게 아니고 in the bathroom 했으니까 화장실 안에 그 화장실 안에라는 뜻이죠. 그러면 is의 뜻은 화장실 안에 있다야, 화장실 안에 있다야, 있다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제일이 어디 있는지 묻고 싶으면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Where is Jill? 제일 어디 있나요? Where is Jill? 이제 Jill은 화장실에 있어요. Jill is in the bathroom. Jill is in the bathroom. 오케이, 그럼 Jill이 어디 있는지 묻고 나서 볼까요? Jill 어디 있니? Where is Jill? 이런 문장. 그렇죠. Where is Jill? Jill is in the bathroom. Jill is in the bathroom. 오케이. 그러나 그녀의 수건은 식당에 있어요. 하면 되겠죠. But her towel is in the her dining room. In the dining room. 됐습니까? But her towel is in the dining room. 오케이. 벗의 뜻은 벗의 뜻은 그러나 라는 뜻이죠. 그러나 her는 의 towel 수건 오케이. 이름 씨네요. is는 무슨 뜻이죠? 있다인데 in the dining room의 뜻이 뭐니까? 그렇죠. 그 식당 안에라는 뜻이니까 그 식당 안에 이다야 있다야 있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towel 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질이 수건이 필요한 상황인데 수건이 bathroom에 있는 게 아니고 화장실에 있는 거죠. 엉뚱한 장소에 있는 거예요. But her towel is in the dining room. But towel is in the back dining room. 그래서 오케이. 뭐라고요? But her towel is in the dining room. But her towel is in the dining room. 계속해서 주일이 있습니다. 식당에. Jill is in the dining room. Jill is in the dining room. 오케이. 그래서 질이 있어요. Jill is. 그 식당 안에. in의 뜻은 뭐뭐 안에 뭐뭐 속에 라는 뜻이 있죠. dining room은 밥 먹는 방이 말이죠. 식당. 밥 먹는 방이니까 식당이죠. Jill is in the dining room. 오케이. 그러나 그렇지. But her spoon is in the bedroom. 그렇죠. 엉망이네요. But her spoon is in the bedroom. 오케이. 그러나
아, 그녀의 숟가락이 있어요. 어디에? In the bedroom. But her spoon is in the bedroom. But her spoon is in the bedroom. 오케이. 그럼 이제 또 질이 침실로 가겠네요. Jill is in the bedroom. Jill is in the bedroom. 오케이. 그러나 그렇죠? But 그렇죠. 키친 이렇게 생겼네요. 키친. 치킨은 이렇게 생겼고요. 치킨 됐습니까? Okay, but her dress is in the kitchen. But her dress is in the kitchen. Okay, 그러나 but 그녀의 드레스가 있어요. 어디에? In the kitchen 됐습니까? 그 드레스는 부엌에 왜간 걸까? But her dress is in the kitchen. Okay, 이제 부엌으로 갔어요. 그렇죠. In the kitchen. 치킨 하지 마시고요. Jill is in the kitchen. Jill is in the kitchen. 오케이. 그렇죠. 또 엉뚱한 데 있어요. 그렇지. But her dish is in the bathroom. But her dish is in the bathroom. 오케이. 희한한 집안이네요. 제자리 있는 게 없어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등장한 단어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식당은 뭐였더라? 다이닝룸. 그렇죠. Dining room. 오케이. 그 다음에 주방은? 키친. Kitchen. 그러면 주방 안에? 인더 키친. 키친 인더가 아니고 인더 키친. 그 주방 안에 인더 키친. 키친. 오케이. 그다음에 어디 어디에 인. In. 오케이. 어디 어디 안에 라 했죠. 어디 어디 안에 어디 어디 속에. 오케이. 욕실 bathroom 화장실 욕실. Bathroom. 그러면 욕실 안에 in the bathroom. 오케이, 드레스. 드레스. 오케이, 그녀의 드레스. 그녀는 드레스가 아니고 그녀의 드레스. She is 그녀는 드레스다. 그녀의 드레스. A dress. 오케이, 그녀의 드레스가 있다. Her dress is 그녀의 드레스가 부엌에 있다. The kitchen. 오케이 그녀의 her. 오케이 그녀의 숟가락? 그녀의 숟가락? 그녀의 수건? 다워. 그녀의 뭐 아까? 그녀의 접시? 그녀의 접시? Her dish.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나 but. But. 오케이. 접시. dish. Dish. 그 다음에 숟가락. Spoon. spoon 수건 Towel. towel 침실 Bedroom. 그러면 그 침실 안에 in the bedroom 오케이 잘했습니다 잠시고 배웁니다